안녕하세요. 양치기 청년 김주일스예요. 지난번 영상에서 우리 암컷 양 푸드리의 임신 가능성을 말씀드렸는데요. 그 후로 호들갑 떨지 말라는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인정합니다. 푸드리는 벌써 나이가 한 살 반이 훌쩍 넘었기 때문에 사실 일반적인 양에 비해서 첫 임신이 늦은 편입니다. 원래는 제가 전에 설레발을 떨 때 나왔어야 돼요. 그런데 댓글 중에 임신 테스트를 사람의 것으로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급하게 다이소에서 테스트기를 준비해 왔습니다. 자, 이제 푸드리의 오줌을 기다려서 테스트만 해보면 됩니다. 말은 굉장히 쉬워 보이는데 어떻게 될지 지금 시작합니다. 일단 푸드리의 촬영에 앞서 시끄러운 녀석들 조용히 시켜놔야 됩니다. 나귀의 등에 보이는 건 왕겨예요. 저게 더러운 게 아니고 나귀가 모래 목욕을 해서 등에 붙어 있는 겁니다. 왕겨는 항상 깨끗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시끄러운 나귀부터 입을 막아놓고요. 그 밑에서 쳐다보는 공작이도 밥을 줍니다. 오리와 거위들도 모두 다 내보냈고요. 이제 떨리는 임신 테스트 시작. 젖이 한껏 부푼 푸드리가 오줌을 누기만을 기다리면 됩니다. 근데 옆에 있는 염소가 가만두질 않습니다. 발로 막 밟아요. 정말 집요하게도 들러붙습니다. 모든 컷에 염소가 옆에 있네요. 밖에는 비가 오고 있어서 염소가 나가면 안 되는데 이거 아주 곤욕입니다. 어우, 근데 푸드리가 엄청 동그래졌죠? 아! 왜 이래? 아, 오줌 넣어. 아우, 절로 좀 가. 절로 좀 가. 아. 미저리도 아니고 진짜 징그럽네요. 이게 뭐야? 온 동네 수컷들이 다 들러붙고 있습니다. 안 되겠는데요. 어우, 이제는 병아리들까지 정신이 없어요. 결국 염소는 내보냈습니다. 괜찮아. 괜찮다고. 빨리 오줌 싸. 빨리 오줌 싸. 뭐 하는 거야 지금? 빨리. 시마렵다. 쉬산다. 쉬산다. 시마렵다. 30분째 기다리고 있지만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아우, 근데 자꾸 꼬기가 얼쩡됩니다. 왜 자꾸 수컷들만 난리인지. 이거 분위기를 보니까 한 대 칠 것 같은데. 이거 무진장 아픕니다. 채찍으로 때리는 느낌. 미쳤나? 저 닭발 보세요, 저거. 꼬기를 쫓아내고 또 하염없이 기다립니다. 근데 퉁퉁 뿔은 저 젖을 보면 확실히 임신을 한 것 같거든요. 굳이 여기서 이러고 있어야 되나 자괴감이 몰려옵니다.
양의 젖은 출산 한 달 전 또는 2, 3주 전부터는 저렇게 빵빵하게 부풀어 오른다고 해요. 이전에는 젖이 아예 안 불었는데 지금은 머리만 합니다. 엄청 불었단 얘기예요. 저 인간 저기서 뭐하나 새들이 번갈아가며 찾아옵니다. 근데 푸들이는 소변 볼 생각이 전혀 없는 듯 메롱만 몇 번 합니다. 와, 젖이 많이 불긴 많이 불었죠. 볼 때마다 커지는 것 같은 느낌. 얘는 또 바지를 콕콕 물어뜯네요. 벌써 1시간이 넘게 쪼그려 앉아 관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닭 패거리들이 다 몰려왔어요. 얘들은 저를 안 무서워하고 발 밑에서 막 돌아다닙니다. 어릴 때부터 봐서 그런 걸까요? 밖에는 비바람이 엄청 불고 있어요. 그래도 물새들은 신나서 돌아다닙니다. 하염없는 기다림의 연속. 쟨 저기서 도대체 뭐하나 이런 표정입니다. 오줌 싸야 되는데 소금 먹으면 안 되는데 야무지게 먹네요. 맛있어. 소금 먹었으면 또 밥도 먹고요. 가라. 계속해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같이 기다리고 있는 녀석. 오리들은 여전히 밖에서 놀고 있습니다. 일리야. 일리야. 1시간 반째. 어이, 큰 게 나왔습니다. 오, 이거 짜면 나올 것 같은데. 어이, 예민하네요. 그런데 이때 드디어 소변 보는 거 포착. 드디어. 오, 남의 오줌을 이렇게 기다려본 건 평생 처음입니다. 바닥에 있긴 하지만 테스트기로 잘 찍어봤어요. 소변은 문제없이 잘 보였습니다. 혹시 모르니 조금 더. 오, 테스트기가 작동하는 중. 오. 임신이면 두 줄이 빨갛게 뜰 겁니다. 응? 아, 뭐야? 한 줄인데요? 콧물만 삼키는 중. 이건 누가 봐도 한 줄이죠. 임신이 아닌 걸까요? 사실 해외에는 양이나 염소, 말과 같은 녀석들의 임신 진단 키트가 따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경우에는 아까 전에 나온 대로 HCG 단백질 테스트를 하는데 동물들의 경우에는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 단백질을 테스트한다고 해요. 그래서 당연히 두 줄이 나올 턱이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댓글 믿고 혹시나 했다가 시간만 버렸네요. 아니면 진짜 안 했나? 사람 걸로도 테스트 된다고 하셨던 분은 꼭 연락 주시고요. 제가 확인해 볼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푸드리의 젖은 가면 갈수록 불기 때문에 오이. 금방 좋은 소식을 들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작이는 다른 동물들은 다 무서워하고 나귀는 만만한가 봐요. 건초를 뺏어 먹네요. 오, 빨리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괜히 고생시켜서 미안하다. 뿅.